안녕하세요. 또치야 마이커, 또치입니다. 오늘 온 곳은 사연도 있습니다. 시청자가 제보를 해가지고 또치가 출동을 했습니다. 자, 우선 사연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치야 마이콜님. 올 여름 또치야 마이콜님 영상 덕분에 시원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동네에 참 이상한 장소가 있어 제보합니다. 그곳은 6.25 당시 피난민들이 와서 살았던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장소 또한 산속에 위치해 있고요. 그곳을 제 친구랑 다녀왔는데 제 친구가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해서 너무 소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다음날 다시 물어보니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오히려 저한테 장난치지 말라며 말을 했고요. 그 이상한 행동은 흉가를 들어가서 갑자기 친구가 거울을 보더니 나 이뻐? 이쁘면 뭐해? 너무 외로운데. 근데 내 인형 어디 있어? 좀 찾아줄래? 이런 말을 자꾸 반복하며 저한테 말을 했어요. 처음엔 장난으로 생각했는데 자꾸 반복적으로 말을 했고 친구의 행동이나 말투가 전혀 제가 알고 있던 친구의 모습이 이 장소를 또마님이 찾아가서 친구가 귀신에 쓰여서 그런 건지 좀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화이팅! 아, 예.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또 우리 장소까지 제공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뒤에 보이시는 이곳이 보면은 제보자분 말씀으로는 6.25 때 피난민들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산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고 2021년 9월 27일. 자,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람에. 가자. 자, 여기 내부를 살짝 보여주자면. 현재 이런 곳이에요. 여기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지금 현재 바로 보여. 바로 여기 보면 보이신가? 여기 보이세요? 여기 바로 문, 문이 하나 있어. 바로 문이 있어. 이런 산속에 어떤 곳인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쪽으로 뭔 길이 있네. 여기 지나가는 구멍이 좀 작아. 뭐야? 아니, 저기 앞에 귀신은 아니고 꼭 사람이 서 있는 줄 알았고 여기가 너무 낮아가지고 허리를 지금 숙여갖고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계세요. 처음부터 들어왔던 방부터 해갖고 거울이 있었는가 어쩌는가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와, 긴장한 공간이구나. 이 왼쪽, 내가 아까 처음에 막 들어왔을 때 너무 긴장해서 그런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왼쪽 다시 한 번만 훑어보자. 안 났을 수도 있지만 발자국은 여기 있어서 그랬다고? 내가 한번 올라가 보자. 발자국이 남은가 안 남은가. 그러면 되겠네. 제가 발자국 나와요? 나옵니까? 제가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근데 여기에는 뭐 거울 같은 거는 없단 말이야. 와라라라라라. 우와, 닭살 생겨버려. 친구가 귀신에 씌었다고 한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게 여잔지 남잔지 젊은 사람인지 아니면 나이 먹은 그런 귀신인지 그거를 한번 좀 밝혀를 봐야 될것 같아. 소리가 시끄러우신 분들은 여기서 볼륨 소리를 줄여 주십시오. 소리가 시끄러우신 분들은 볼륨을 줄여주세요. 아예 그런 기운 자체가 아예 없어. 우선 이동을 해봅시다. 너 잘못 들었나? 어? 들은 사람. 왔냐? 와, 나 지금 너무 소름 돋는다. 왔어? 다시 한 번만 대답해봐. 어디요? 우선 왜 나오라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나와봅시다. 이게 나한테 해를 끼치려고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나가라는 것 같은데, 나가가 아니라 나와 이랬거든. 이게 오디오에 들어갔을랑가 안 들어갔을랑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현재 듣기로는 나를 위해 기도를 해달라는 말을 나는 들었거든. 오, 내 뒤쪽으로 뭐 지금 지나갔었는데 누구냐? 내가 이 얘기를 안 했구나. 남자 목소리였어, 남자 목소리. 그래.
빚을 내는 이유가 혹시 빚을 비추면 도망가 버릴까봐. 나이 때는 한 스물, 너 잠깐만, 너 한 스물 초반? 맞아? 손가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럼 너 24살이란 소리잖아. 맞지? 그래, 고개를 까딱까딱 이렇게 하네. 손가락질로 저쪽으로 가는데 이쪽 길이 뭐 있다고? 잠깐 움직인다 하자. 따라오네, 따라오나. 어디로 가? 잠깐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너 어디로 갔냐? 방금 뭐지? 봤던 그 귀신 자체는 자기의 그 기운을 그냥 이렇게 향수를 뿜듯이 뿜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갔어. 이쪽에 있었잖아. 지금 이쪽에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밑으로 내려갔거든. 자, 이 기운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단 말이야. 자, 우선 우리가 한번 뒤쫓아서 한번 가봅시다. 우선 가보자. 뒤쫓아 한번 가보자. 내가 왔던, 기운이 여기에서 끊어져 없네. 내가 잘못 왔나?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여러분들. 와, 이건 뭐야. 그 기운 따라서 끊어진 데서 다시 되돌아서 와다 보니까 기운이 지금 현재 이쪽으로 이어졌거든. 뭐 하는 곳이야? 아니, 내가 왜 그러냐면, 여기 올라오니까 뭔가 엄청 맑고 내 몸도 뭔가 좀 간편해진 그런 느낌도 나고. 뭐지? 여러분들, 귀신하고 약속은 꼭 지켜야 돼. 내가 기도를 드려준다고 했잖아.
지금 내가 향을 안 갖고 왔어. 하지만 내가 그래도 절은 해줄 수 있지. 말을 이쪽으로 끌고 왔네. 근데 옆에 지금 여기에 한번 사람이 계시면 노크를 해가지고 한번 물어볼게요. 자, 카메라는 옆으로 틀어놓게. 계세요? 낼 수 있으니까 불은 끄자. 안에가 켜져 있잖아. 문 한번 열어볼게요. 계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아, 저 여기 기도 드리러 왔는데요. 아, 제가 그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 저도 그 선생님처럼 그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제가 여기 밑에서 그 24살 정도 된 남자 그 아이를 제가 봤거든요. 예? 아, 제가요. 아, 혹시 그 남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해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 불이 켜져 있길래. 예? 아, 알아도 모른다고요? 아, 혹시 선생님 여기 계시면서 그런 남자 이래 영가 보신 적 있나요? 예? 예? 아, 예, 예, 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오, 내려가 봅시다. 예. 그리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놓쳤습니다.